5분을 향하고 있는 전반전. 삼척이 1대 0 한 점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반미슬 이번에 정미연 박세영이 박습니다. 적공 전환 낚아챘어요. 아, 슛 과정 김혜지가 다시 막혔습니다. 리바운드 이후에 슛 아, 다시 한번 슈퍼 세이브 박미라. 야 오늘 정말 두 골키퍼 경기 초반부터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세이브를 막아냅니다. 속공 찬스를 막았어요. 야, 박세영 선수가 또 막으면 박미란 선수가 막으면 또 박세영 선수가 막고 아주 재밌습니다. 예, 여전히 1대 0 득점은 많이 나지 않겠고요. 한미슬 아, 손 맞고 들어갑니다. 한민수의 첫 득점, 2대 0으로 도망가는 삼척시청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퇴장은 삼척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수적으로 유리한 경남. 아, 중앙에서 움직이고 완벽한 호흡입니다. 김혜진의 득점, 전나영의 어시스트. 2대 1 경남의 첫 득점이 만들어졌고요. 한민수 호핑, 중앙에서 다시 한번 높은 타점, 왼쪽을 찔렀습니다. 한민수 연속 득점. 힘이 완벽치 않기 때문에 블로그 떴을 때 이후의 동작이 좀 느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 점을 활용했고요. 윙에서 윙슛 모자랐습니다. 예, 김보은이 이분과 퇴장을 당했고요. 슛 막았어요. 이번엔 이효진을 막아내는 박세영 골키퍼입니다. 야, 박세영 골키퍼, 박민아 골키퍼 정말 대단한. 박세영도 다섯 번째 세이브. 상대는 이효진 선수였습니다. 박하야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강주빈 받았습니다. 45도 돌파 왼손 슛 득점 강주빈. 중앙에서 이효진 스틸 시도 전나영 뺏어냈습니다. 이들 패스 전나영 속공 기회 앞에는 박민아 이겨냅니다. 전나영 다시 공격권은 경남개발공사 키바 투입 그러나 쳐내는 유현지. 아, 오늘도 수비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한민슬 스피드업 중앙 돌파 슛 성공. 한민슬이 직접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소연 피바 투입 가로채기 김진희가 달립니다. 직접 파고들면서 왼쪽으로 연계 어렵게 볼을 살렸고 다이빙슛 김혜진. 중앙에서 김소연 한미슬 45도 슛 빨라요. 빨랐습니다. 자 슛이 굉장히 타이밍이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실책입니다. 김보은의 스틸 바로 패스 김혜진. 오, 나이스 킥 슈퍼세이브 박민호. 결국 경남개발공사 최성원 감독이 작전 시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혜진의 속공을 두 번이나 막아냅니다. 미스. 유현지가 손을 들었어요. 투입이 됩니다. 아, 그러나 놓쳤습니다. 속공 전환. 그러나 다시 한번 몰아내면서 김소연이 가로채기 성공합니다. 파울 쏘내지 않았고 삼척의 공격 박소연. 김소연에게 슛! 득점! 스틸 그리고 득점까지 루키 김소연입니다. 박세영도 한 차례 저지했고요. 바운드 패스 절묘해요. 피바프라이 유현지. 자, 한미슬의 나리선 A패스였습니다. 김소연, 박소연에게 왼쪽으로 이동. 한미슬 오버슛! 박세영을 넘겼습니다. 아무래도 인천은 삼척을 안 가려고 그럴 것이고 또 삼척은 예. 홈에서 경기를 치르려고 할 것입니다. 예, 어, 박하연이 어렵게 스냅슛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소연에게, 김소연 오른쪽 강은성! 오른손으로 막아냅니다. 박세영의 세이브. 박하연씨 블록슛 맞고 다시 박미라가 막아냈고요. 자, 또다시 찬스 났어요. 네, 박하연 수비 가담. 유현지 어렵게 다이빙슛 성공. 아, 이효진은 막혔지만 유현진은 해냈습니다. 김정은 중앙으로 찬스 났어요. 오른쪽 열렸습니다. 강주빈 득점. 김정은. 자, 열렸어요 또. 다시 한번 주고받고 김정은의 마무리. 다시 한번 추격 기회. 그리고 이 경기를 보고 있는 인천시청 선수들도 경남을 응원하는 마음이 분명 있을 텐데요. 네. 다시 한 번! 다이빙슛 득점! 자, 허유진 선수의 득점으로 한 점차 승부까지 돌입합니다. 후반에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 골키퍼가 박세영에게 계속 막히고 있는 이효진입니다. 아, 지금도 다시 박세영이 승리를 얻었고요. 자, 열렸어요! 좋아해서 동점 성공! 야! 18대 18! 아, 연속 5점을 만회하는 경남개발공사입니다. 이 승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박세영과 이효진. 슛! 이번엔 이효진! 자, 인디는 넣어야 된다. 질 수 없다. 다시 한번 패시브 상황. 전나영! 그러나 박민아의 발에 걸렸습니다. 야, 역시 박민아 선수 위기 때 팀을 구해고 있습니다. 예.
손에 맞고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롱슛 골대 때립니다. 다시 리바운드 득점. 우리 따르면 골대를 가진 볼이 이렇게 향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득점까지 침착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정은 슛 빨려 들어갑니다. 21대 19 두 점차 후반전 김정은이 실책이 됐습니다. 김혜진 주고받고 김정은 들어갑니다. 자 열렸어요. 허효진 오른쪽으로 왼손슛 득점 강주빈. 다시 한 점 차로 따라붙는 경남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패시브가 또 올라왔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이제 던져야 돼요 슛을. 자 김정은 찼어요. 좋은 패스였어요. 오른쪽을 찔렀습니다. 김보은의 득점 김정은의 어시스트. 후반전 오늘 끝까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크로스 움직임 김정은 오른쪽 돌아가면서 됐어요. 왼쪽 상단에 찔렀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한 점차 45도 다이빙 슛. 김정은 현재 7득점 올려주고 있습니다. 허유진 45도 돌파 오펜스 파울. 자 성공이에요. 연수진 슛 성공. 야 박미라 야 저 멀리서 지금 원패스에 지금 남패스가 넘어가서 득점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 보시죠. 자로젠 듯한 패스 완벽하게 연수진이 마무리 짓습니다. 아 이번만큼 박세영이 박미라의 어시스트를 막지 못했습니다. 김정은 슛 박미라 맞고 들어갑니다. 26대 24. 아 김정은은 9득점째. 그러나 마지막 1초까지 흐르면서 경기 끝납니다. 최종 점수 26대 24. 경남을 상대로 삼척이 승리를 거두면서 현 시점 3위 자리에 올라섭니다. 자 경남은 오늘 물론 패했지만 굉장히 후반전에 좋은